자, 왔습니다. 왔어. 이름하여 미니 스타일러, 그리고 미니 건조기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인데, 정말 신박한 게 뭐냐라고 모르신다면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캐리어가 아니에요. 변신을 합니다. 와우. 얘가 옷을 말리는 건조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향균 기능을 통해서 진드기 제거, 그리고 옷에 배긴 냄새까지 뺄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짜잔. 자, 그래서 한번 이 제품을 열어볼까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쓰던 거를 다시 포장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상 두 번째 언박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두 색깔이고요, 스티로폼 패스! 패스! 비닐 패스!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뭔가 캐리어 같이 생겼죠? 이렇게 뒤쪽은 이렇게 생긴 게 이 친구의 디자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집에도 스타일러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데, 얘 같은 경우 제가 애용하는 키튼에서 2월 7일 날 62,930원에 구입을 해서 벌써 두 달이 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자, 우선 제품의 디자인을 보자면 위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버튼 같은 거, 그리고 모양이 아예 캐리어 모양이에요. 이렇게 음각 처리돼 있고, 뒤쪽에는 보시면 뭔가 팬 돌아가는 곳, 바퀴 이쪽에 110V의 콘센트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옆쪽에는 보시면요, 전원과 시간, 그런 뜻이에요. 제가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변신을 해볼까요? 자, 양쪽에 버튼을 눌러서 뚜껑을 따버리면 이제 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 짠, 이렇게 위쪽에 뭘 다는 게 있고요. 얘는 이제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외부 껍데기, 바닥에 끼는 건데 얘부터 껴야 돼요. 여기 홈에 맞춰서 그냥, 자, 끝! 일단 끝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각대처럼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짜자작. 이 두꺼운 부분을 요 그냥 아래다가 그냥 껴주시면 끝입니다. 하나, 둘, 셋. 야! 껴주시고, 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 이 친구 구멍들을 요 네 개에 맞춰서 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런 모양새가 우선 완성이 되거든요. 거의 준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천대기를 요렇게럼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이고, 여기 안쪽에 고무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걸치는 부분에 걸쳐주시면 조립은 끝납니다. 그럼 이제 스타일러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우! 생각보다 큽니다. 한 1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퍼를 열게 되면 내부 모습이 나오고요. 위쪽에다가 이제 옷을 걸으면 되는 겁니다. 티셔츠 같은 거는 여기에 한 6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두꺼운 옷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정도 넣으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작동 원리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여기 아래에서요 위로 60도의 뜨거운 바람이 쭉 나오고요, 커버를 열고 더 아래쪽 온도를 재보면 무려 100도 정도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워요.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항균 작용을 통해서 고기 냄새라든지 음식 냄새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테스트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건조 시간은 옷에 따라 조금 다른데, 보통 이런 운동복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실키실키 느낌? 요런 거는 물만 다 빼면 30분 만에 건조가 끝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쭈글쭈글한데 이런 셔츠 같은 경우에는 60분 정도 걸리고요, 수건은 150분, 청바지는 18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한번 실제로 사용해 볼 건데, 여기 보이시는 실제 스타일러, 그리고 요 미니 스타일러, 그리고 자연 건조, 요 세 가지를 각각 같은 환경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류는 스포츠예요. 약간 실키한 느낌을 한번 건조시켜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셔츠류,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고기 냄새 밴 그런 의류를 다 같이 한번 똑같은 시간으로 건조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운동하고 빨지 않은 옷 3개, 냄새가 굉장히 쾌쾌해요. 으악, 굉장히 좀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우선 여기에 하나, 스타일러에도 가운데 하나, 마지막으로 건조대에도 하나 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운동복 3개인데 요거를 좀 적셔 볼게요. 얘는 반팔이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똑같은 운동복 긴팔인데, 반팔이 좀 유리하니까 얘는 자연 건조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고요. 긴팔 두 개는 하나는 스타일러, 하나는 미니 스타일러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냄새나는 옷, 이번에는 젖은 옷 중간에 넣고요. 이 긴팔도 스타일러에 걸어서 넣고요. 얘는 자연 건조.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셔츠인데요, 이렇게 준비했고 셋 다 짜글짜글한데요, 얘도 한번 적셔보고요, 같이 한번 말려보도록 할게요. 셋 다 비슷하게 젖은 것 같으니까요, 차례대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두색. 자, 이 친구는 미니 스타일러 여기다가 넣고요. 그리고 보라색은 스타일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란색은 자연 건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스타일러와 미니 스타일러 작동을 시키고요, 정확히 1시간 뒤에 이 세 가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간, 1시간, 동작! 표준으로 넣고요, 표준은 39분, 강력이 딱 59분이니까요 강력으로 넣고 작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딱 60분이 지났는데요. 우선 가장 기대가 덜 되는 이 자연 건조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셔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는 완전 다 젖어 있고요. 위쪽은 그래도 조금 말랐고 이 물이 아래로 터지면서 이 아랫부분들이 잘 안 말랐어요. 위에 좀 두꺼운 부분도 잘 안 말랐고 한 30% 말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 친구 기능성 제품이죠. 요 스포츠웨어 같은 경우에는 와우, 그래도 많이 말랐어요. 확실히 스포츠웨어는 빨리 마르긴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말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냄새 나는 거였는데 사실 1시간 정도 자연 건조했다고 해서 냄새가 사라지진 않겠죠. 한번 냄새 맡아볼게요. 거의 냄새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연 건조 같은 경우에 냄새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스타일러인데요. 짜잔, 완전 뜨거워요. 아직도 얘도 한번 세 개를 다 꺼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뜨겁고요. 보송한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 건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게 바로요 셔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와우, 역시 스타일러는 스타일러네요. 굉장히 뽀송뽀송 바삭바삭합니다. 이 카라 쪽은 살짝 물기가 있고요. 겨드랑이 쪽도 살짝 물기 있는데 가장 안 마르는 요 소매 부분 보시면요, 아직도 한참 축축해서 여기 마르려면 한참 멀었어요. 얘는 전체적으로 한 80% 혹은 90% 말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론 와우, 뭐 그냥 사실 이 위쪽은 다 금방 마르는데 이 아래쪽에 물기가 다 모이면서 여기가 잘 안 마르거든요. 이런 데를 확인해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얘는 100% 말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 건조도 한 70% 말랐으니까 얘는 당연히 100% 말라겠죠. 자, 다음으론 냄새. 자, 얘 같은 경우에 냄새가 굉장히 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땀에 좀 쩔은 냄새가 났었는데 한번 냄새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오,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젖었었는지 아래쪽은 좀 덜 말랐고요. 일단 냄새는 와, 땀 냄새가 안 느껴져요. 이 위쪽에는 좀 바싹 말라가지고 이쪽에는 거의 냄새가 다 날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아래쪽에 조금 축축한 부분들은 냄새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냄새만 따지고 봤을 때 한 냄새가 80% 정도 날아갔다? 와,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스타일러는 스타일러예요. 오케이, 자, 이제 대망의 오늘의 주인공이죠. 미니 스타일러, 6만원짜리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되지만요, 제가 사용해봤을 때는 성능이 준수했습니다. 짜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와우, 오, 일단 셔츠가 굉장히 좀 뽀송뽀송해 보이는데 이 친구를 보면 좀 건조 능력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짜잔, 어라, 이거 뭐지? 어라, 이상한데요? 아, 여기 살짝 축축한 거, 그거 빼고는 축축한 데가 없어요. 반대편 소매도 안 축축해요, 심지어. 그리고 그냥 다 바삭바삭합니다. 오히려 스타일러보다 얘는 더 잘 말랐어요. 와우, 거의 90% 혹은 95% 정도 말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쪽에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앞쪽에 이렇게 놓으면은 건조 능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성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스포츠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끝에 부분이 살짝 축축해요. 그 나머지 부분은 완전 잘 말라. 아, 여기도 좀 축축합니다. 소매 끝부분 축축하고요. 이 밑단 부분도 좀 축축해서 스타일러보다는 조금 건조 능력이 살짝 떨어진다. 얘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 말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1시간 동안 이 정도 말랐으면 굉장히 좀 준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냄새. 으악, 요게 제일 궁금해요. 그죠? 건조는 뜨거운 바람 나오니까 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냄새는 좀 걱정이 되는데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도 더 잘 말랐고요. 냄새가 굉장히 심심했거든요. 쾌쾌한 땀 냄새? 없어요. 오히려 스타일러보다 없어요. 와, 진짜 그 쾌쾌한 냄새가 다 날아갔고요. 스타일러의 그 탈취 능력을 예를 들면 90이라고 한다면 얘는 한 5점 정도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합니다. 잠시만, 이 결과 좀 이상한데요. 좀 이상한데? 자, 셔츠들을 다시 한번 쭉 보여드리면 팔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얘가 미니 스타일러, 가장 안 마른 부분이 여기고요. 그 다음 얘가 이제 자연 건조, 마지막으로 스타일러, 이렇게 세 개인데 보시는 것처럼 스타일러도 한참 더 말라야 되고요. 자연 건조는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옷의 재질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와, 이거 좀 멘붕입니다. 이 정도까지 생각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대단한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의 단점을 좀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우선 여름에 사용하면 굉장히 끔찍할 제품이에요. 왜냐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외부 온도가 60도고 내부 온도는 100도인데 집이 굉장히 더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와, 온풍기가 따로 필요 없어요. 아마 전기세도 조금 많이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덥기 때문에 여름에 사용하실 분들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꽤나 시끄럽습니다. 아, 이 친구 스타일러보다 훨씬 시끄러워요. 스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소음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스타일러보다 조금 더 시끄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하면은 굉장히 좀 거슬리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 건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어쨌든 뭐 두꺼운 옷이면 두꺼운 옷일수록 건조 시간이 굉장히 오래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온도는 10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뭐 반려동물을 키우신다든지 혹은 아기를 키우시는 집안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얘는 이제 돼지코가 아니라 110V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어댑터를 연결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 혹은 출장이 잦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손빨래 한 다음에 요거 말리는데 하루 지나도 안 마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습한 여름엔 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요 친구 컴팩트하기 때문에 그냥 갖고 다니면서 수영복 같은 거나 혹은 그날 입었던 거 손빨래하고 바로바로 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본인은 이제 원룸에 자취하는데 스타일러가 없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에게는 요 제품 6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얘를 하나씩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가로 스타일러는 사고 싶은데 비싸서 고민이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미니 스타일러 요걸로 한번 경험해 보신 다음에 와 괜찮다, 집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은 얘 구입한 다음에 스타일러 사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양복 입으시는 분들, 매일 드라이 맡기기는 비싸고 스타일러는 없는데 그러신 분들 요거 사시면 고기 냄새도 조금 없애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매일 뽀송뽀송 드라이한 느낌으로 입고 출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사시면 돈값을 훨씬 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 미니 스타일러 실제 스타일러 한번 비교해 봤고요. 6만원짜리 제품이라고 생각해보면 타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고, 제가 단점과 장점 다 말씀드렸으니까 두 가지 잘 고민해 보신 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주변에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저희가 보이시죠? 여드러시면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유!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였습니다. 감사합니다.